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데코된 케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요. 오늘 데코된 케이스는 지인한테 아마 선물을 줄것 같아가지고 지플립 하드 케이스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데코풀 그리고 파츠. 이번에는 핑크색 걸로 만들어 보려고요. 미리 준비해둔 파츠들. 동대문 종합시장에 디비스토리에 팔고요. 이것도 디비스토리에서 구매했고, 이 파츠들은 동대문에서 돌아다니면서 구매했어요. 아, 근데 지금 이게 깍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우선 어떻게 배치할 건지 해볼게요. 우선 대충 올려줍니다. 개인적으로 지플립 케이스가 조금 더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은 사진을 남겨두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워드리고 입면부터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얇게 얇게 펴줘야 하는데 먼저 뒷면을 이렇게 펴줄게요. 원래는 구매하시면 깍지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하트를 여기 넣고 아이스크림 여기 넣고 과자 여기 뒷면에 좀 두껍게 발라서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준 다음에 테두리는 밑으로 채워줄 거예요.
이 테두리가 가장 시간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테두리 하나씩 다 해줬고요. 근데 봤을 때 아직 좀 더 비어 보여서 채워주고 좀 더 이렇게 해주고 본드로도 붙여주면 좋아요. 본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본드 비어 보이니까 채워주고요. 앞면은 완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어이구 그리고 이렇게 펴준 다음에 아까 찍어뒀던 사진을 참고해가면서 걸터주고요. 원래는 일렬로 두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니까 귀엽네요. 데코된 케이스 만들기를 완성했고요.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지인한테 선물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코된 케이스 만들 때 파츠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야지 예쁘다고 느끼는데 파츠를 많이 넣으니까 예쁜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